자,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나눠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없을까? 아까 전 영상을 잘 들었으면 거기에 간단하게 내용 얘기했지, 그지? 2가 있거나 5가 있거나 2와 5가 곱셈으로 섞여 있는 것들은 유한소수가 될수 있어. 뭐 어떻게 섞이든 상관없어요.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, 이런 거 말고 뭐 3이 막 섞여 있다든가 7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2와 5 외에 딴 사람이 있으면 약분이 되지 않는 이상, 약분이 안 된다면, 오면, 약분이 안 된다면, 약분이 되면 예외야. 약분이 되면 이거랑 똑같이 취급할 거야. 하지만 약분이 안 돼서 3이 살아 있다면, 이거는 무슨 소수? 무한 소수가 반드시 됩니다. 얘네들은 반드시 유한 소수가 되고요. 요 사실을 알고 있어 달라는 그런 얘기죠. 자, 이제 보자.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. 됐다. 요거는 5의 제곱, 분모 자리에 5의 제곱이 있고요. 얘는 분모에 3과 5가 있고요. 얘는 7, 8에 56, 7 곱하기 2에 3제곱이 있고요. 얘는 39, 그냥 소수네요. 아니, 3 곱하기 13이구나. 쏘리. 그래서 여기 이제 7이 있고, 여기는 뭐둘다 일단 다안 되고 7이 있어서, 여긴 3이 있어서 지금 이것만 유한 소수인 게 지금은 확실해요. 근데 다른 게또 하나 있다는데,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나오만 남았죠. 아, 요것도 바로 유한 소수라는 증거. 딴 애들은 아무리 약분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게좀안 보여서 무한 소수라고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 사람은 무한 소수, 저 사람도 무한 소수, 이 사람도 무한소수. 누구 때문인지 알겠죠, 그죠? 2나 5외에 다른 소인수 때문에 약분도 안 되는 그러하다. 하나 더. 순한 소수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. 그럼 2와 5 외에 딴게 있으면 되고, 약분조차 안 되면 좋겠지? 요건 약분 돼서 얘가 사라지니까 이거는 유한소수야. 순한 소수 안 돼요. 요 2의 3제곱이니까 얘도 유한소수야. 2, 5만 딱 있죠? 아, 이건 그냥 유한소수이고요. 7, 3, 7, 7 하나까진 지웠는데 하나가 남아버렸어. 이게 바로 무한소수이면서 순한소수인 거죠. 예, 순환하는. 그럼 3번은 안 봐도 그냥 알겠죠? 예,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걸 생략은 했지만 느낌 알 거야. 그대로만 나가주면 되고,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72는 8, 9, 72, 2의 3제곱에 3의 제곱에 5 곱하기 A인데요.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3이 없어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, 3의 제곱이. 그래서 A에 3의 제곱이 있거나, 아니면 3의 제곱하고 뭐가 와도 아무 상관은 없죠, 그죠? 일단 분모에 3의 제곱을 없앨 수 있는 거니까 그거면 충분하거든.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래서 그랬나 봐. A 값 중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건요 사람이죠. 9. 이렇게. 가능성이 많다 보니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만 말해라.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다. 요것이 유한소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. 이게 유한소수라니. 3도 있고 11도 있는데 어떡하지? 33이 있으면 다 약분이 되겠네. 33이요.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란다. 지은이들이 뭘 물어보는지 좀알수 있을까?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어?